이어서 토론 바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대학원 김홍수입니다. 네 분의 발표자 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이번에 코로나 그 19 집단 그 코로나 19 사태에서 많이 신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K-방역이라는 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전체 평균으로 치자면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취약 집단이지만 그 집단이 가려진 채 전반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굉장히 대대적인 선별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도 좋아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라든지 뭐 신용 정보를 사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안에 바로 알고 또 그것들을 추적해내고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일단 검진이 되면 또 치료도 한국이 일본과 함께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또 받았고 그리고 저 공공 마스크도 이제 배포했다 이렇게 알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외신들도 관심이 많고 이제 저희처럼 보건대학원에 있는 이제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때와 달리 외국에 이제 비슷한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락들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 주신 몇 가지 몇 그 취약 그룹 외에 또 중요한 취약 그룹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인데요. 네, 그 초기에 3월 초 정도에 이제 한두 개 요양병원이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아까 그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방역 그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첫 번째 병원은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경기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트 격리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방문을 자제한다든지 또 그 감염이 된 그 돌보는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종의 임금을 지불하는 몇 가지의 긴급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감염된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선별검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일상 속에 제도화된 사회적 예방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일단 걸리면 빨리 찾아내는 거에 지금 방역당국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K-방역이라는 어떤 상당히 자랑 케이스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발제자들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같이 관심 갖고 또 이분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걸렸을 때 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대처했다라고 보건의료 쪽에서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 주신 발표들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일상 속에 이게 제도화돼서 어떤 사회적 예방이 더 앞선 예방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자원들, 그 다음에 그게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일상의 예방 제도를 만들려면 훨씬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도 사실 이 메르스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잘했던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잘했다고 평가된 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메르스 경험이 크거든요. 그때 많이 한번 겪고 이번에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그 경험이 이제 배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고 생활 속에 또 노동 속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까지 하려면 훨씬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몇배이상들어가는거어떻게보면정착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서크코스트다시회수할수없는만큼의투자가보이지않지만그정도의일종의투자가있어야만가능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거를어떻게시민사회가끌어낼수있을지그동력을어떻게가져올수있을지그부분이실제적으로굉장히중요한부분일것같고요소위웰페어스테이트라고이제알려진여러유럽의국가들이그동안은저는이제고령화보건정책쪽을공부하는사람이라많이배운다고생각을했는데반대로이번에 K 방역이런상황이되면서그쪽에서는요양병요양시설에굉장히많은노인들이죽거나또심각한집단감염이있는데한국은지금요양시설같은게 8% 정도예요전체그감염자들중에서그래서많이들놀라하고이제잘했다고생각하지만그전체적인그우리가생각했던어떤그웰페어스테이트의어떤개념들기존에생각했던것들이이번에이런새로운어떤신종위험들그것도그이런감염병이라는어떤면통제쪽굉장히어려운또그건강과관련된이런부분들과같이연결된이런위험들이많이들관심있어하시는웰페어스테이트의이제발전과또한국에서의개발에도어떤식의새로운어떤다른논의와또고민들이있어야될지어떤생각할지점들을준다고생각을합니다네이상입니다예안녕하세요사회복지학과의하정화입니다먼저코로나와집단감염이라는주제로우리사회를되돌아볼수있는기회를주신발표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코로나는우리가이제껏경험하지못했던새로운세상을가져다주었습니다학자들은코로나이후의시대를뉴노멀또새로운위험사회공포사회등여러이름으로묘사하고있고또회식자리가넘쳐났던우리사회에서누군가얼굴을맞대고이야기하는것조차도조심하게된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또학교에서도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화상회의도잘쓰지않으셨었는데이제모든수업과회의를다비대면으로하고있고요오늘발표는이러한새로운사회로의이행에서코로나가가장취약하고대응할자원을가지지못한우리사회의취약계층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잘보여주었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선생님들께서발표하신내용을대략세가지정도로정리를해보았습니다첫째로말씀하신부분은취약계층이처해있는열악한환경이코로나와같은재난상황에서더욱확대된다는것입니다그리고이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이러한환경은콜센터나대답병원에서보시듯물리적환경의문제일수도있고요또이주민의정보접근성부족이라든지휴가사용불가등의노동환경과관련된문제즉사회적환경의문제일수도있습니다또주윤정선생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회서비스에서배제됨으로써생기는어떤그런환경의변화문제일수도있습니다이러한취약계층의위험을증폭시키는환경을어떻게제도적정책적으로개선해나갈것인가가우리앞에놓인과제라는생각이듭니다둘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2차위험에관한것입니다우리가보통그이제까지코로나를의료적인면에서많이다뤄왔고또여기서도집단감염이라는이슈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지만사실코로나라는위험은감염을넘어서서여러영역들에서취약계층을위험에노출시킵니다그주윤정선생님께서말씀하신사회서비스에서배제되는것이것저는굉장히공감을했는데요그저는노인복지를전공하는데노인쪽에서보면요아까이제김홍수선생님께서그우리나라가 K 방역을굉장히잘해서요양병원에서도감염자가많이나오지않았다라고말씀해주셨고저는그게너무다행이라고생각을하지만사실그집단감염의위험도중요하지만방문자제로인해서이노인분들의가족의방문이뜸해지고그럼으로써겪는어떤사회적고립의위험또인력돌봄인력이줄어들게되면서이들의어떤욕구가채워지지않고그럼으로인해서다른욕구가채워지지않는그런위험들이또드러나는것을볼수가있습니다이민자의경우에도이제마스크나이런부분들접근성말씀해주셨지만차별이나혐오의위험에직면하고있고요또일용직근로자나경제적취약계층은실직의위험이나경제적위험에더욱크게노출되게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 또 학대 피해자들, 이런 분들도 코로나의 2차 위험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의 필요성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인데요. 아까 전에 그 주윤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런 정책 필요성이 공론화되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너무 늦으니까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팬데믹 X가 찾아왔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의 어떤 의료적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게 의료 영역, 보건의 영역의 과제였다면 이런 코로나의 2차 위험의 확장을 어떻게 막고 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갈 것인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수준의 접근부터 사회문화적 접근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더욱 높여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굉장히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의 사회적 파급 효과 위험에도 잘 대처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인데, 코로나의 충격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해주고, 그래서 그 스캔 속에서 드러났던 취약계층을 우리가 오늘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구로콜센터, 그리고 뭐 대남병원, 그리고 또 이민자, 그리고 종교집단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특성들을 달리하지만, 분명히 독특한 그 환경 하에서 독특한 생활 방식을 요청받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그룹들이 그냥 사회적 소수자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편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이 부분을 그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돌아보아야 할 지점들이라는 점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드러내 주었다라는 점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자 선생님들께 굉장히 질문할 거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만약에 투어에서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대신 해볼까 합니다. 주윤정 선생님, 이 취약계층에 대한 초기 대응과 지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예방체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는 좀 필요성은 얘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 주윤정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회복과 관련되어진 어떤 노력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권현진 선생님께는 얼마 전에 정부가 어제죠 바로 비대면 산업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는데 10대 분야 선정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작업을 요구하고 또 고밀도 또 밀폐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하는 문제와 이런 식의 그린 뉴딜 정책 사이에서의 결합되어질 지점, 또 정책 수립 시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슬쩍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고요. 장경호 선생님께는 이 국내 170만 이상의 장애체류 이주민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들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게 이분들을 위한 정보 전달과 의료 제공의 플랫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거를 전달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사회 내에서의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법적인 그 스테이터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 이런 것과 또 연관되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손대기 어려운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지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조금 더 조망해주고 조명해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박혜연 선생님 부분은 많이 듣고 싶긴 한데 앞에서 흥미로워가지고 정작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 종교적 특성이 어떻게 이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취약한 지점들을 드러내주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혹시 그 이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만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보다 혹시 이런 것들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교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통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교와 사회적 통제 사이에서 교집합이 과연 가능한 건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조심스럽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들이 많은데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렸고요. 근데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또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분 짧게 짧게 듣고 그리고 나서 저희 1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혜남 선생님 발표가 아주 흥미로운데 정작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신천지 내부에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해외 포교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 두 가지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을 해요. 저기 첫 번째 먼저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면서 사실은 취약계층의 이슈와 시민사회 대응에 좀 집중하느냐고 말씀 안 드렸었던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돌봄 노동이 굉장히 젠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의 문제는 사실 돌봄 노동이 같이 가는데 그런 어떤 젠더적인 퍼스펙티브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범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커버리의 과정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 사회적인 대응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을 방역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인권 기반 방역, 인권 휴먼 라이트 베이스드 그런 디지즈 컨트롤의 개념들이 그 제가 첫 번째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권 기반 방역이 어떤 방역 체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또 장기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정신병원이 정신병원 개혁과 관련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정신병원 장기 입원율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고 시설정책 중심의 정신장애인 격리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신보건 개혁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가 있는데 신범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쉽게도 사실은 지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방역체계 내에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봤던 어떤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사회정책으로 의제화하고 하는가라는 것은 좀 시민사회 내에서 정신보건개혁연대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논평을 내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참여연대와 민변은 LGBT 문제로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나 활동가들이 너무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사회가 계속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쫓아가는 방식의 차원으로는 이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기화 추세에 가면은 이게 의료진의 어떤 의료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 영역에서 이 소셜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해주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들이 있는데 이쪽도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디지털 뉴딜에서 굉장히 거창한 걸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공공보건 쪽 하시는 분들은 공공의료를 강화를 시키고 어떤 이런 사회적 의제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좀 재벌의 구미에 맞추는 원격의료라든지 의료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코로나 문제 자체를 해결하니까 또 이걸 또 대처해야 되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가 이러면서 상당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K-방역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정말 사회적인 어떤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 이슈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화된 사회적 예방 중요하다, 그거는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뭐 보건의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지금 체계도 지난 경험을 가지고 많이 이제 만들어 왔는데,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화두가 던져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문제 직면하고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런 노력이 지금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이제 가야 된다. 아까 투자 많이 필요하다, 선코스트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대해왔어야 되는 문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슨월이라는 것도 이미 많이 제기가 되었던 문제들이고, 그렇게 접근이 됐다면 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노동 현장이나 시민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거냐,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콜센터 사람 부족합니다 이런 이제 배너를 막 띄우고 하니까, 아,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기계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노동권이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산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저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들이, 특히 노동 정책들이 굉장히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져 온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감정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맞춤형의 서비스 산업 맞춤형의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런 뭐 방역 시스템에 있어서도 혹은 그 직업병을 생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뭐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되게 컨플릭팅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한 거는 굉장히 기술 주도적인, 기술이 모든 단문을 주도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동이나 사회적인 측면이 끼어들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담을 건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 투입적이요. 굉장히 비용 중심의 요소 투입적인 사고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결합 지점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 비대면 산업 활성화한다는 거는 되게 ICT 산업적인 혹은 AI 산업적인 측면으로 막 가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노동자 친화적인 혹은 고용 친화적인, 이게 단순히 그냥 저임금 서비스,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요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이 업그레이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숙련 체계를 만들 거냐. 아까 콜센터 여러분 생각하시면 비용센터라는 개념 딱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라고 딱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아니에요. 훨씬 더 고숙련의 굉장히 폭넓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하기를 요구받는데 여전히 저임금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AI랑 결합됐을 때,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의 노동과 이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면 노동자 친화적인 재택근무가 이런 그린 뉴딜과 혹은 내지는 아까 그 비대면 산업 활성화하는 이런 작업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돼서 사람들의 노동도 조금 더 노동 친화적으로 혹은 생활 친화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고용에 으로부터 안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기술에, 소비자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이제 도움을 받는 측면이고 좀 덜 기다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음성인식 같은 거 AI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덜 기다리고 간단한 업무들은 금방 처리하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건 사람들의 조금 더 숙련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한국이 이때까지 이런 노동 시스템을 고민해왔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저희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는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혐오라거나 이제 외국인에게 왜 우리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의료 수요가 채워졌던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의료 지원에 의존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민간의료 자원이 이주민에게 투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다른 저소득계층 등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에 투입되었던 민간 자원이 이주민에게 옮겨져 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민간의료 자원이 지금 운용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이주민의 체류자 자격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문제도 있고 노동시간의 문제, 지역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들의 체류 자격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을 보시면 흔히 쓰는 불법 체류자라는 부분이 한국은 이 남북관계 때문에 육로를 넘어서 이주민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올 때는 다들 합법적으로 오게 됩니다. 다만 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미등록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의 교류도 나는 등록 이주민이니까 등록된 사람들과만 어울린다거나 나는 미등록 이주민이니까 미등록 이주민들과만 관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의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사례가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싱가포르에서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만 사는 기숙사 지구를 구성을 해서 이들 사이에서 전파가 빨리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이주민 밀집 지역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주민만 살고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고 감염병은 어떤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공유하거나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에서 전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왜 예방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체계가 전달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의 경우에도 지금 반이민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 반이민에 대한 경향은 중앙정부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반이민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지방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보호하겠다가 되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 이주민의 체류 자격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대부분 지역사회 이주민도 각 조약, 조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출입국 관리법에 있는 어떤 체류 외국인, 등록 외국인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보호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의 문제라거나 마스크의 배분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자격이라거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살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먼저 이제 종교적 특성과 어떻게 감염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구라는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종교에 입교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다 수많은 회의들을 일상적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보통의 종교 생활이 주 1회 접촉이라면 여기 종교 생활은 주 7일간 이제 하루 열몇 시간씩 접촉하는 일들이 내부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리고 그 바깥에 센터나 보건방이라고 말하는 그 아직 종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입교자의 그 감염이 생각보다 확률이 낮았다면 그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과로가 영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저는 그 가설을 세워봤고요. 종교적 특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종교사회학에서는
영미권의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종말론적인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영미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른바 유럽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들이 들어설 공간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도 있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주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종말론적인 종교의 어떤 필요성을 줄이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뭐 내가 연금 받을 얼마 받을지를 계산할 수 있는 사회라면 사실은 그 불안이 굉장히 줄어들고 종교에 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게 참 얘기하기에 굉장히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아무리 종교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사회의 어떤 문화랑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종교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활동들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14시간씩 바깥에 나가 있어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20대가 바깥에 나가서 14시간씩 시험 공부할게요 라고 하면서 14시간씩 나가 있으면 칭찬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한국 사회의 문화라는 공간 위에서 사실은 이 신천지 청년들의 과로가 성립을 하는 건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종교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일하는 게 어떤 청년의 미덕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 2월 18일 오전부터 이제 집회를 금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얘기는 30% 정도의 교인들이 탈퇴를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대구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최소 7만에서 최대 10만 정도의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나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학교를 세 번 옮겼는데 결국은 고졸이 되니까, 대학을 세 번 옮겼는데 고졸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게 인터뷰 중에 한 사람이, 나는 10대 후반의 고민을 20대 후반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5, 6년이 시간이 비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라이프 코스를 딱 중단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라이프 코스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줄 건가. 근데 그 종교 출신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눈으로 안 보겠죠.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단은 종교 집회를 중지했고, 소규모 모임만 간혹 가다가 여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그 여기 나온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포교는 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특정하기가 힘들고, 여기가 종교가 우리나라 개신교계열 신흥종교 중에서 넘버 2입니다. 이제 옛날에 90년대 통일교가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큰 종교라서 일관에서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고 내부에 되게 이질적이고, 특히 구역별로 하는 일들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중국 포교를 담당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교회를 만들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모임의 형태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인의 수가 한인과 중국인 합쳐서 1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연관성이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대구 출신 그분은 그러면 부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저런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교회를 세우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복음방 센터 교회 다 세우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국가마다 특성에 맞춰서 종교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행정대학원의 근무하는 고일군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센터에서 그 아렉이라고 아시아 지역정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 코로나 사태의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넘어선
현실적인 그 각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국가별 상황들을 이제 그 체크하는 연구들을 또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연구들을 저희가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릭에서 이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팩트들을 발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그 팩트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developing country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developing country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페이탈리티가 높고 병원이 적을수록 페이탈리티가 높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컨트롤 리포트, 특히 이제 코비드 컨트롤 리포트 형식의 각 국가의 상황에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트래블 바닝을 실시한 건데, 이제 보시면 일자별로 어떻게 이제 각 국가별로 인터내셔널 트래블 바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기 시점하고 다르게 이제 점점 2월 중순, 3월로 넘어가면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내셔널 트래블 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래블 바닝뿐만 아니라 도메스틱 사이드에서도 사실은 그 밴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 도메스틱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동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동 제한들이 이제 지금 이제 스쿨 같은 경우, 도메스틱은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elcome Active Society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우리 그 세계사회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성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취들이 상당히 이제 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 클로징도 이제 보면서 좀 상당히 좀 늦은 차원으로 되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에이드베이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트렌드들에 대한 예측 모델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과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디벨롭드 컨트리에 대한 문제인데, 디모크라시가 더 발전할수록 더 그런 리스파스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모크라시 인덱스하고 사실 이제 코로나의 그 어떻게 보면 임팩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데스 레이시오를 가지고 봤는데요. 유럽이 상당히 다 예외적인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초래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에도 약간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데이터에서 이제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그 월드뱅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소득에 대한 네 가지 기준들. 그 월드뱅크는 이제 그 소득 그 국가를 비교할 때 하이인컴 그 컨트리부터 이제 로우인컴 컨트리까지 이제 그 기준들을 그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18년 기준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9년 월드뱅크의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 데이터는 이제 JHU 그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릭에서는 지금 그 방금 전에 이제 거의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유럽 데이터, UN 데이터, JNU 데이터, 그 다음에 옥스퍼드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DB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곧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인 그 developing country가 과연 그 높은 infection rate를 갖고 있고 또 death rate도 높으냐?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high income country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low income, 그 다음에 low middle, 그 다음에 upper middle의 income country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confirmed case인데요. 100만 명당에 몇 명이 이제 그 감염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 high income country에서 혹시 훨씬 더 confirmed rate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우 인컴하고 로우 미들 인컴에서는 점점 그 상대적으로 이 하이 인컴 컨트리보다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는 로우 인컴 컨트리가 잘했다라고 할 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게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제 그 developed country에서 이런 fatality나 confirmed case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heterogeneous하다는 겁니다. 즉
그 하이인컴 컨트리들 중에서도 차이들이 상당히 나더라라는 뜻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그 인컴에 대한 문제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동일하게 잘 사는 나라 사이에서도 상당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방역 체제의 정책의 중요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응의 효과성은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대응의 효과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다음에 언제까지 며칠 후에 이제 피크를 찍느냐라는 겁니다. 이 피크를 찍는다는 것은 그 뉴 케이스에서의 피크가 찍히는 날짜까지 이제 본 건데요.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약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상이한 걸 나타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이인컴 컨트리들 같은 경우는 한 50일 정도가 이제 걸린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여기 로 인컴 컨트리 같은 경우 한 36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오히려 저 로 인컴 컨트리가 더 피크를 찍는 시간이 좀 빨랐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또 패러독스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까지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이것들이 왜 그 선진국은 피크를 찍을 때까지 굉장히 왼쪽 꼬리가 긴 상황인데요.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왜 그 기간 동안에 선진국이 대응을 못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적 그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50명 정도까지 이제 발생한 다음에 50명이 처음에 발생한 다음에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피크를 찍었느냐라는 건데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인컴 컨트리가 그 기간들이 좀 길입니다. 한 34일 정도가 이제 걸렸고요. 그 다음에 로인컴 컨트리가 한 18일 정도, 그 다음에 로미들인컴 컨트리가 한 28일 정도 걸렸습니다. 여전히 그 사실은 하이인컴 컨트리가 그 방역에서 피크를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좀 더 길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그 아프리카, 이제 대륙별로 해보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했는데요. 아프리카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새로 그 피크를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보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사실 아프리카가 더 그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늦게 피크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더 피크를 빨리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아시아만 이제 좁혀서 보기 시작하면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하이인컴 컨트리들이 이제 그 피크를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4일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로우 미들 컨트리가 걸리는 그 시간은 한 28일 정도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하게 그 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나 아프리카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그래도 더 통계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그 영향을 완숙기에 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제 GDP하고, 그 다음에 이런, infection rate, 그러니까 얼마, 100만 명당 몇 명이 이제 감염되는지, infection rate하고 이 상관관계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GDP가 높을수록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그 굉장히 높은 형식, 높은 그 양의 그 상관관계를 이제 갖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많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병원 시설이 좋으니까 페이탈리티 레이트는 좀 낮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페이탈리티 레이시 GDP가 높을수록 페이탈리티 레이시 낮은 걸로 나타나긴 합니다. 음행관계로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R스퀘어도 거의 6%밖에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이 소득에 비례하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데이터의 문제냐? 푸어 퀄리티 오브 데이터의 문제냐? 아시아와 그다음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펙션이라든지 또는 페이탈리티라든지 이런 지표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표 특히 이제 간호사의 수나 또는 의사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지출 같은 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 비교를 해 보면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명확한 직관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에 코비드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 방역체제에서 당연히 디벨로핑 컨트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가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분석들이 시작되는데, 저도 이걸 이제 보내드릴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는 이제 항상 유럽이 그래도 데이터가 다른 나라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럼 유럽만 따로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의사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고 많이 치료가 못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관관계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놓고 우리가 이제 한국의 방역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한국만 성공적이었느냐? 아시아를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 캄보디아나 그 스리랑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망자가 0에, 0이, 0, 지금 현재까지는 0이고요. 스리랑카는 7명밖에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턴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감소, 꼭지를 짚고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같은 그 방역 우범국을 선진국에서만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개발도상국에서 왜 성공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가는 왜 성공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잘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그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방역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연구원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또 여기 이제 코이카에서도 와 계시지만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 많은 외국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그 제 지인들, 뭐 좀 저랑 친구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히 제가 이메일 보내서 좀 세둘라 하는데. 저희가 20개 정도의 국가들을 지금 그 컨트리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국에 어떤 식으로 그 감염의 경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리스판스를 했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떤 형태의 챌린지를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것들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이제 그 컨트리뷰터들이 자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오픈 플랫폼에서 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도네이션 해도 좋습니다. 연세클래스 페이스터디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캄보디아나 스리랑카나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하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쪽에서 테스트를 안 해서 뭐 이게 적지 않느냐, 테스트를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베트남은 굉장히 테스트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이쪽도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테스트는 아닙니다.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 굉장히 소셜 디스턴싱을 이제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디마크로스 인덱스를 했었는데요. 그냥 굉장히 어서터리한 정부들이 그 사실 그런 그 소셜 디스턴싱 폴리시를 뭐 예를 들면 통금을 한다든지 군대를 이용한다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굉장한 그 소셜 디스턴싱을 일찍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국가들이 어떤 걸 인정을 했냐면요. 자기 나라의 그 약함, 위크니스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제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이에서의 가설인데, 선진국들은 이 자기들의 위크니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치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국가들, 잘 대응한 디벨로핑 컨트리들은 자기의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대응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쿼런틴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으로 나갔던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쪽에서 일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대결하면서 소셜 디스턴싱들이나 또는 쿼런틴 문제들을 굉장히 또 엄격하게 적용을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세화 같은 건데요. 크메르 뉴기어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폐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레벨, 개인 수준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커뮤니티 레벨의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같은 경우다 우리 이러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닝이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닝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리모트 러닝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텔레비전이라든지 거기 페이스북을 많이 쓰니까 페이스북을 통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홍보들 다양한 전략들, 그 국가에 맞는 전략들을 이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이제 비슷한데요. 스리랑카도 이제 그 쿼런틴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전들의 경험도 있어서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처들을 되게 그 빠르게 했다. 뭐 베트남 케이스는 아주 재밌고 또 우리가 또 더 깊게 봐야 되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그 방역 제도를 방역 정책들을 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것을 이제 거의 이제 중국처럼 전쟁의 개념까지 이제 도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하이직, 특히 위생 관련한 그 교육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아주 심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셜 트러스트 리빌딩이라고 해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신뢰들을 다시 이제 그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임팩트 어나리시스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에서 임팩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는 단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캄보디아 것만 옆에서 보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인더스트리가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에 당연히 저기 주황색 같은데 그쪽이 분홍색인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격을 받는 게 호텔이나 레스토랑 쪽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 리미턴스,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 유입하는 돈들과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그 사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의류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이 어떤 타격을 받느냐는 컨트리 바이 컨트리를 다르고 인더스트리 바이 인더스트리를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리스폰스 파워스나 포스트 코로나 파워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대부분의 그런 인더스트리의 특징은 이 커넥티드 소사이티, 글로벌 밸류체인에 하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인더스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모든 나라가 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는 성공을 했다든 성공을 왜 했고 다른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를 좀 더 이제 인뎁스하게 필드로 나가서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디벨롭 컨트리들이 했던 방역 체제를 우리가 디벨로핑 컨트리에다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 국가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임팩트들이 이제 굉장히 그 디벨로핑 컨트리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자기 역할이 이제 부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의 영향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포스트 코로나 임팩트에 대한 그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Dong Dong fro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I'm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participate into this event and to present the COVID-19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Today,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will be focusing on the so-called normalcy and the new normalcy. As you may know that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are sort of back to the normal because of the outbreak has been like gradually fading away in these two societies. However, there are lots of issues that haven't been talked enough. And today I'm going to focus on those missing pieces and those hidden populations that has been ignored largely during this pandemic. So the outline of my present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sections. First of all, I'm going to talk about the current normalcy of COVID-19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And then I will talk about the so-called abnormalities of the normalcy of COVID-19 in these two regions and how do we deal with it.
And especially I'm going to talk about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grassroots civil societies in Hong Kong and in mainland China. And I will talk about very briefly about the new normalcy and how can we understand it. So the current status, actually, as you may know, that the confirmed cases of the world exceeds 3.6 million. And the death rate of the total death rate of this pandemic exceeds 250,000. So people are greatly affected by this pandemic at all dimensions, not just at the medical or public health level. In mainland China, as you can see from this chart, mainly the largest hit population was in Wuhan, if you exclude the daily confirmed cases from Wuhan from the overall rate in China, you will see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dropped very significantly. People living in Wuhan, as I know, that they are trying to recover from this great disaster and they're trying to back to the normal lives. However, the scars and memories from the pandemic can last really long. And in Hong Kong, as you may see, the first case detected in Hong Kong was in early January. Then after that, Hong Kong has a very steady and very low rate of infection. However, after the outbreak expands to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then you can see there is a very sudden outbreak in Hong Kong starting from early March. And gradually the government has been taking new measures, trying to do tests in the airport and borderlines and trying to, you know, detect people whether they are infected or not before they enter into the city. And there are lots of contact tracing techniques used by the government, trying to make sure that everybody can be traced. And there's a very strict quarantine measures taken by Hong Kong government as well. Although there's lots of discussions regarding these home quarantine measures. However, as far as we can see, it actually works. And also of course, Hong Kong residents, they are very compliant to all these control measures. Most of them actually, if they do not have to go out, they just stay at home. And Hong Kong government issued the restriction on social gathering a few months ago. So until today, I think there are only four people can gather in public places. And there are lots of restrictions in terms of how many people can sit at one table, you know, to share food with each other. So these measures actually seem to be quite effective. As you may see, like starting from April the 16th, after that, we do not have new cases for quite a while, more than 2 weeks. And starting from actually this week on Monday, the government suggests people to resume their work. So the civil servants and we from the university, we resume our work back to office starting from Monday this week. And it seems the whole society is getting back to normal as well. However, there's some abnormalities of this so-called normalcy. This is a newly published article by Margaret Douglas and her colleagues. They are talking about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on health and other dimensions of our society. And all these impacts, all these measures actually can impact people seriously and severely from different levels. It's not just about people's health, it's economic domains, it's on social domains, and it's on psychological domains as well. And World Bank also focus on
the impact or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our economy. Basically, they divide such kind of economic impacts into four different areas. It can have impact on labor income, on non-labor income. It has direct impact on consumption, and the service disruptions may affect the social welfare. And we think that it is true that the most direct or the most perceivable impact of COVID-19 might be on economy when you're getting back to those normalcy, right? However, we also see that the economic impact will bring or will lead into lots of consequences in other social domains. Let me show you the economic status or how China was hit by the coronavirus outbreak. This was an infographic published by Statista, and it is said that the industry output and retail sales and investment in fixed assets, they all dropped very significantly, more than 20%, more than almost a quarter, like in January and February. And the second picture or the infographics was provided by Financial Times. Financial Times was comparing the economic consequence or activities between the first quarter of 2020 and 2019. And you can see there's a huge gap between these 2 years. And you see the consequences is very visible and significant. And in Hong Kong, this is just newly published by the government. You can see that the Hong Kong's GDP annual growth rate is decreasing, actually, from positive to negative. And it's decreasing, it's plumbing, actually, starting from January. It's plumbing from 3% to 8.9%. And accordingly, the unemployment rate is going or rising very fast. At the end of 2019, the unemployment rate in Hong Kong is around 3.2-3.3%. However, now it's 4.2%, and if the industry hit by the COVID-19 cannot recover, the unemployment rate is going to rise. Continue to rise. And this is a map actually prepar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It shows the residencies hit or there's a confirmed case. If there's a confirmed case in a residency in Hong Kong, there is a red dot, okay? So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actually the most affected area, residential area in Hong Kong, are concentrated on Kowloon Island and Hong Kong Island. And these areas actually have the highest real estate price in Hong Kong. So that means, as some of the news media, they find in Hong Kong, lots of confirmed cases, the people who found to be infected by COVID-19, by the coronavirus, is not from those low social economic status. Actually, lots of them are from the higher social economic status. It's reasonable, and it's not hard to imagine, because in Hong Kong, as I showed you earlier, from the very beginning,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there are sporadic cases. Of course, there are several community infection cases. However, most of the cases start from some single sporadic persons. However, after March, most of the cases are imported cases, and those imported cases are students studying overseas. And there are several cases, actually they participate or they joined overseas traveling tourist groups. And when they were traveling overseas, they came back, they found to be infected. So at this time, especially at this very difficult time for people who are able to study abroad and who are able to pay very expensive
fees to travel abroad, they are not and they do not belong to the low social economic status. But this does not mean the social impact or the impact of COVID-19 in Hong Kong will only affect people with high social economic status. On the contrary, even if these people are affected by COVID-19, but the consequences will be borne, will hit the most on the people who are from the low social economic status. We published a letter on BMJ talking about the social economic gradients in health. We are very concerned that people from different social economic status will be affected by COVID-19 in different ways. And we found evidence that even people from the same social economic status, they will be affected by this COVID-19 in different ways. This is a picture and an interview, a study from published or reported by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It is saying that Hong Kong's low-income families, they are struggling to afford masks and other like hand-holding hygiene products, because all these disinfectants, including masks, the price of all these products are, you know, going very high in the past few months. And this old lady, she is a single a lady who lives in a very poor area, and in order to make her mask more wearable or to wear the masks for a longer time, she put a fruit in her mouth so that she does not have to have a very dry mouth and hard to breathe. And we also know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working as security guards or who are working as street vendors, and either they are losing their job, or if they have to continue to work, they have to pay lots of money to buy the masks by themselves. So this brings lots of economic burden to people who already suffered from being, you know, categorized as the low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se are the pictures of the homeless in Hong Kong. The government issued orders or measures that, you know, there's a restriction on social gatherings. So lots of the restaurants, they, for example, McDonald's, some of the McDonald's in Hong Kong, they actually used to work 24 hours. However, after the social gathering restraining order, McDonald's decided to close earlier. So there are lots of homeless, we call them muck refugees. Muck refugees, they lived in McDonald's, especially during the nights, because McDonald's has air conditioning and it has bathroom that it can use, and it has you know, food sometimes they can use. However, since McDonald's is going to close, suspend their dining service from 6 p.m. to 4 a.m., basically these homeless have to live on the street. And they are the group of people who are hit by this COVID-19, but without being paid much attention to. And we all know that Hong Kong has issued the schooling, school closing measures very early on. It started in January. Actually, after the Chinese New Year, so after the winter break, nobody can go to school. So the students have to do their homework, have to be tutored by their parents, or have to use the internet to do this long distance or electronic learning or lecturing at home. However, there are many families, about 10% of those students, who do not have any electronic devices at home. What they have is their parents' mobile phones. However, if their parents need to work, they do not have any other electronic devices at home. And lots of them do not have Wi-Fi at home or internet connections at home. So for this group of
students, 10% in Hong Kong. There's no way for them to do the e-learning at home during COVID-19. So they are impacted by the COVID-19 because of their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because of poverty, honestly speaking. In mainland China, there are some other groups of people, in addition to poverty issues and in addition to unemployment or homeless issues, in mainland China, there are other groups of people who were hit by COVID-19 in different ways. This group of people, they are actually rare disease patients. During COVID-19, you know, lots of hospitals, they suspend outpatient services in order to prevent hospital infections. However, for rare disease patients, lots of them have to continuously be on medication, like chronic disease patients as well. So what they do is there is a civil society called the Illness Challenge Foundation. It organized volunteers. So this is how they do it. They ask some volunteer in a hospital, living close to a hospital, and they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volunteer. So the volunteer will go to the doctor's office and the doctors will issue prescriptions. And then after issue the prescriptions, the volunteer will go to pharmacy or to the hospital, the pharmacy at the hospital to get the drugs. And other volunteers will deliver via courier services. And you have to tell those courier service providers that these are medications, because at that time only medications and medical equipments can be circulated, can be delivered in China. So this group of volunteers, they most of them are family and friends and the patients themselves. They go to send the drugs out and then the patients can get the drugs at home. So they've been doing that. They had been doing that for almost 2 months. So they stopped the service last month due to the recovery and reopen of the outpatient service and the delivery service in mainland China. And there's other groups of people, lik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mainland China. They were also hit in a very unusual and different ways. We did a survey in mainland China. We surveyed more than 2,000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we find out that the biggest issue they face actually is not being isolated at home or without gett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The biggest issue they are facing is the so-called information gap. Even though the accessibility barriers that they face, there only 14% of people claim that they have accessibility barriers at home. However, we found that whether or not you can have a barrier-fre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bout COVID-19 is highly correlated to people's anxiety levels, which mea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f they do not have barrier-free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they will be very anxious. And this kind of anxiety will have a psychological and a physical impac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So how do people in the government or the civil society deal with all these abnormalities? As I introduced, like in Hong Kong, the government actually really focused on economic measures. So there are already second rounds of anti-epidemic fund measures. It will help the small business to stay afloat and retain the workers to employment. That is, the government will issue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o the small business owners and persuade them not to fire anybody, keep them being employed. That's one measure. And some other measures is lik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funds or tax cuts to the general rest the population in Hong Kong. And the students will also receive some kind of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just yesterday, Hong Kong government started to give
give out the very high-tech, the reusable masks invented and produced in Hong Kong to every Hong Kong citizen, including the non-permanent citizens. So everybody who is living in Hong Kong has an ID here, can register for that. Just within several or 15 hours, there are 1.38 million Hong Kong residents registered for this mask. And for children, actually, the government will deliver the mask to their schools, because most children for middle schools, they will resume school in late May, and for primary school and senior kindergarten students, they will resume school in mid-June. So the government will deliver the mask to their schools. And in China, you see there are lots of different measures were taken as well. Like the lots of provincial government or cities, they provide those consumption coupons in paper form or in electronic forms. So they encourage people to restart, to reboot the local economy. And we just had this Labor Day holiday in China. It's from it's in the early May. So the last day of this Labor Day holiday was May the 6th. And you can see the streets are getting crowded again, and lots of people, you know, leave their home, try to travel around and try to enjoy the fresh air outside. But still, they are wearing masks and they're trying to be very cautious, trying to protect him from the crowds. So they're trying to keep reasonable social distance to each other as well. And the picture on the right is a new invention in China's primary schools. A primary school in Zhejiang, they asked the students to craft their own hat. They call this hat 1 meter hat. So that's a way to help the primary school students to know how to keep social distance. They don't, you know, they don't want their heads bump into each other, so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gather together. And that's probably a way to prevent the outbreak beginning again. So we are talking about, are these the new normalcies? Like people are getting more carefully about their social distance, not maybe physical distance. People are trying to reboot economy. Are people trying to take care of themselves much better, or trying to different ways to protect themselves? However, these new normalcies may not be just something that you should take it for granted. The point is, like, there are lots of other consequences, lots of other side effects from this COVID-19 haven't been dealt with. For example, there are huge discriminations against each other in the whole world during the COVID-19. On the left, this is a note put on the window in a city in the US, and it is saying that, sorry, we don't accept Chinese customers for coronavirus. Okay, that's highly discriminating, and it's targeting at the Chinese people. And on the left, actually, this is a notice put outside a McDonald's restaurant in Guangzhou, and they are banning African people from entering the restaurant. Of course, they removed the notice very quickly. However, this shows some kind of the fear, the panic, and trust, basically, have been greatly affected, has almost disappeared betwee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ow can we regain our trust in the system, in each other, might be something we need to think about. And if we do not deal with those things, those concepts of discriminations and other issues thoroughly or comprehensively, we may not be back to the normal. We may be back to the future, like we will go through the COVID-19 again, and everything else will be repetitively happening. And that's definitely not what we want.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if you want to discuss anything, you're welcome to email. Thank you. 예, 반갑습니다. 매우 낯선 환경, 원래 여기 영혼홀이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나간다고 하니,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의 코로나19의 대응이라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발표를 의뢰를 받았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왜 여기에 내가 서 있나?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우식 교수님께서 그 예측했었던 거에 해당되어지면, 동남아는 대체로 개발도상 국가인데,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을 좀 잘한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고길경 교수님처럼 얘기한 것처럼, 동남아 내부에서도 인컴이 높은 국가들,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브루나이들이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가장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제일 나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봤었을 때 진짜로 고기범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셨던 것들이 동남아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동남아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아, 그리고 세계 속에서 동남아 현황이라고 얘기한 맥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왜 아세안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중 간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이기보다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글로벌 레짐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세안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또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별 대응, 그 다음에 한아세안 관계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신남방 정책을 2017년 11월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최고조로 올라왔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강상태였는데 이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을 때 보건과 방역의 한아산 협력은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 중심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 비전이 지역적, 글로벌적 효과는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15분 안에 다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이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아세안이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이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지만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아세안이라는 지역적 레벨의 대응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뒤에도 발표하겠지만 아세안은 이 문제를 2월 초에부터 그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을 했고 너무나도 특이한 거는 그게 딱 매칭이 맞는 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이거를 초기에 WHO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했고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세안 레벨에서의 인식과 지역적 대응이 베트남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났을까요? 고길동 교수님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어떤 레벨의 차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제가 이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한 것에 발견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주목했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레짐의, 특히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담론이, 이 미국 내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디마크러시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는 저널에서
올해 30주년 특집호를 낸게 바로 민주주의 위기 논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신생 민주주의 국가 위기가 아니라요. 민주주의 본토, 미국과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한 게 올해 초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의 글로벌 또 지역적인 파워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근데 지금은 또 이란은 또 이후에 듣겠지만 또 상황이 달라졌죠. 이들의 국제적 파워라고 하는 부분이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딱 터진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글로벌, 그 다음에 리전, 그 다음에 스테이트 차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빠져있는 게 뭐냐, 로컬 정부의,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의 하이러키가 얼만큼 유기적으로 민주적인 질을 담보하면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이 더 디마크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8년에 서베이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쭉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적 제도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기 위해 대안으로서 떠오른 방역의 K모델이 갖고 있는 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하나의 대안이죠.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사실 이 민주주의 질이라고 하는 퀄리티 오브 디모크러시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는 그 선출을 하려고 하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공정성, 책임성을 논하는 민주주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WTO라고 하는 레벨의 글로벌 차원에서도 민주주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논해야 된다.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WHO가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논쟁 자체가 이 시급한 사고에서 대응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의 딜레마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입각해서 봤었을 때 세계 속의 동남아 현황을 보면 쭉 이거는 WHO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유럽과 미국이 심각한 상태를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는 사우스트 이스트 아시아 속에 지금 한 1스펙터만 74만 정도 되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남아는 그 중에서도 5만 1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세계적 현황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쭉 추이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싱가포르인 거죠. 근데 이 싱가포르가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비율인 거죠. 예, 19,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예, 19만 명. 예, 그 다음에가 2위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가 말레이시아, 필리핀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 정도로 봤었을 때도 딱 제일 잘 사는 싱가포르에서 지금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총 검사 건수를 봐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굉장히 검사를 열심히 하면서 찾아내고 있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캄보디아 또 플러스 라오스도 사망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베트남도 사망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성공적이냐라는 것이 지금 사이트 중에 페이스북이 논쟁이 붙어갖고 막 역할을 막 하면서 저도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뭐 베트남 시민들이 이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등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야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개별 국가 정책이 그대로 잘 투영됐구나.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태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원래 태국이 먼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은 안정적인데 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초기 대응의 차이예요.
초기 대응의 차이는 뭘 갖고 오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첫 번째인 거고, 그 인식했느냐는 첫 번째 인식에서 WHO에 대한 제안을 긴밀하게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 왜냐하면 아세안은요, 능력은 안 되는데 규모는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놈이라고 하는 이 규범을 리전 차원에서 다 갖고 있고, 그 글로벌 차원의 그 기구들과 긴밀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그런 상황에서 뒤에 알겠지만 초기부터 촘촘한 인식과 대응 체제를 갖고 있고, 그게 개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중국의 첫 확진자 발생하고 난 다음에 태국부터 1월 13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쭉 다 진행되고 있는데,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는 그래도 초기에 발생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3월에서야 발생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라오스, 미얀마. 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자료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어떤 문제에서는 다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근데 어느 나라는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모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신뢰성이라는 문제는 동남아에게만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세안은 2020년 4월 24일 날에 아세안 지역 내에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대응체제 속에서 아세안 바이오 디아스포라 버추얼 센터라고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런 체크하는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확진자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은 시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세안 전반적으로 감소세라고 얘기하지만 개별 국가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세안이 WHO 말고 본인들이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A, B, C, D, E 라는 걸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D는 파란색 진한 거가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C가 가장 지금 현재 스피디하게 진행, 이제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던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왔었을 때 아세안은 여기 약간 주황색 흐린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별 국가의 쭉 상황을 체크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싱가포르가 5월 첫 주에서부터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 첫 번째 단계 D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계가 지금 싱가포르 오늘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상황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DVI 스코어라고 얘기하는 게 전염성이 얼만큼 취약한 국가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아세안 내에서 체크하는데, 당연히 싱가포르가 제일 높고요. 이 부분이 바로 어떤, 그래서 이제 커브는 이제 유사하고요. 갑자기 이제 증폭이 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 아세안의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게, 아주 체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해왔다. 2020년 2월 14일에 보면 아세안 의장국이 그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해요. 이미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아세안의 콜렉티브 리스폰시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WHO의 긴밀한 공조,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의 매뉴얼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확산 방지, 보건의료, 방역, 검진, 격리, 치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19일부터는 보건위기에 대한 공조체제를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동할 거는 다 가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에서 아하 센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이미 있었던 재난의 관리에 대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동남아는 재난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거버넌스 3군요. 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아세안의 인권기구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지금 우리 취약계층들이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스페셜 아세안 서밋이 4월 14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아세안 플러스 3가 공공보건협력 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식량 대응 체제, 그 다음에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아세안은요, 이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 경제 위기가 사회 정치적 위기로 진전되는 이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너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가 발표한 걸 3분의 1도 안 했는데 3분 남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아세안 관계에서 너무나도 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국과 미국에게 이 러브콜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어느 정도 이 우한이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세안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31일 했는데 4월 1일에 바로 미국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경쟁 구도에서 또다시 아세안은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양쪽의 이 슈퍼파워 국가들 속에서 아세안이 찾고자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아세안은 자기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서도 어느 쪽에 한편을 쓰지 않으면서 이 지혜로운 선택을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이 빠른 인지, 거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체제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여지는 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인덱스라고 얘기했었을 땐 싱가포르가 정부 효과성이 100%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국가별 대응도 몇 분 남았죠? 1분. 네. 그래서 이 비슷한 환경에서 베트남과 태국은 왜 성공했느냐?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초기부터 고강도 정책을 한 케이스. 가 바로 베트남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왜 성공 사례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여기에 싱가포르가 이 싱가포르라는 사회를 움직였었던 기본의 룰이 지금 이 문제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주자의 완벽한 차별과 분리 정책이 이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에는 식량이 마치스로 외부에서 수입하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요번에 싱가포르가 심각한 고립감을 매우 느꼈을 것입니다. 식량의 공급체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싱가포르가 지금 아세안 역내에서 경제적 위치가 굉장히 컸는데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싱가포르가 이 동남아에서 경제적인 거에서 발상이 엄청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것이 이전 노동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사스 사태 이후에 싱가포르도 나름 이제 관리체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레드로 격상될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까지도 레드를 격상하지 않더라고요. 즉, 이 이주자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내국인과 끊임없이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도 이 비상체제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합의는 바로 종교적 권수인 거죠. 초기에 말레이시아의 학살이 확 증가된 것과 이슬람 부흥 집회에 있었거든요. 사실 초기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었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안종교,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종교 집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도 같은 문제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특징, 즉 굉장히 잘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살이 가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도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소위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딕이라고 하는데 금식 기간 끝나고 축제 기간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 부분을 금지를 했어요.
무디기를 금지한다. 이게 할랄이 아니라 하람이라고 된 건데, 이거 이만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무이라고 하는 마젤리스 울라마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종교의 최고 집단에서 올해만큼은 고향으로 들어온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변수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냐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3층 엘리트, 그러니까 울라마 집단에서는. 그 다음에 요 재밌는 하나의 꼬이를, 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두테르테는 왜 이렇게 과격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 이제 동남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필리핀이 갖고 있는 선거 권위주의 체제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선거는 있지만 이 그 통치 방식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 문제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 취약한 이 사회 시스템이 사실 이게 이제 무질서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경제 지원, 그 다음에 빨리 위기 극복이 된 시스템이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의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거든요. 사람,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 이건 뭐냐면 혼돈의 무질서한 미중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레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 크다는 거죠. 여전히 아세안은 미중 말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를 더 파트너로 국가를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세안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거는 착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신남방 정책의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